백부입니다. 사후대책, 노후대책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? 노후대책은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면 사후대책이라는 강의는 안 들어봤다길래 찾아보면 있습니다. 이런데 사후는 내가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으로 돌아갔을 때를 사후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도 똑같습니다. 내가 갖고 있는 영과 혼을 사용하고 그때 이 몸과 다를 뿐이지 똑같이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자신을 사용할 뿐이에요.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. 사후 대책에는 첫 번째, 내가 생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진다. 그때 생각에 의해서 내가 즉시 도착하게 되고 도착했을 때 내가 우리가 갖고 있는 37도의 에너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내가 곁에 갔을 때 그분한테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사후 대책을 알아두시고 특히 무심해서 내가 늘 편안한 행복감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보내주면 자손이 늘 잘 될 수 있다. 이런 것도 사후 대책으로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요. 특히 에너지 체력을 완성해서 사후에도 무심해서 맡음을 늘 할 수 있다면 사후 대책 중에 최고의 대책이다. 덕후입니다.